이쁘다 이거. 너무 이쁘다. 와 이뻐지라고? 네. 더 이뻐지면 어떡하지? 어? 울어? 이렇게 안 보냐 이게. 어머님 그만하니까 연주하는 거 같은데? 섬이마을에도 봄이 왔네요. 오랜만에 밤새니까 얘네들도 좋아할 거야. 따스한 봄바람에 청년들 활력이 넘치는데요. 농비어천가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손끝만 닿아도 터지는 비눗방울의 대변신. 다양하고 신기한 비눗방울의 세계로 출발. 뭔가 좀 특별한 꽃은 없나? 지훈대원이 발견한 정체불명의 꽃. 물만 뿌려주면 5초 만에 핀다는데? 과연 그 비밀은? 지금 시작합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꾸러기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있네. 선정아 움직이지 마. 아니 지금은 움직일 타이밍이 아닌데. 이발은 누구지? 위풍당당 등장하는 발걸음. 아니 엉뚱소녀 수정이네. 어? 비눗방울이잖아. 우와. 나도 해볼래. 나도. 그럼 누가 비눗방울을 크게 만든지 시합해볼까? 그래 좋아. 자자 꾸러기 비눗방울 대회. 누가 크게 잘 부나 한번 들어볼까? 또 왜 이렇게 안 되지? 숨을 오래 참아봐. 후후. 아이고 얘들아 좀 더 크게 불어보라고. 내가 한번 검색해볼게. 참다 못한 똑똑박사 수빈이 방법을 찾을 수 있으려나? 이 비눗방울 진짜 크다. 그러게. 무대에서 펼쳐지는 비눗방울 쇼쇼쇼. 커다란 비눗방울이 터지지도 않고 사람보다 더 크게 부러지는데? 아우 정말 환상적이네. 우와 진짜 크다. 와. 어떻게 저렇게 크게 만들 수 있지? 그러게 좋겠다. 비눗방울 더 크고 오랫동안 터지지 않는 방법을 찾아라. 우리 꾸러기 대원들 머리를 맞대고 커다란 비눗방울을 푸는 방법을 궁리해보는데. 어떻게 해서 크게 만드는 건지? 내가 보기에는 이 비눗물의 비법이 있지 않을까? 비눗물? 응. 아니야. 비눗방울을 크게 만들려면 큰 채가 필요할 거야. 큰 채? 내가 갖고 와볼게. 성한이 얼굴만한 비눗방울 채 등장. 어우 기대된다. 진짜 크다. 우리 빨리 해보자 빨리. 그래. 내가 한번 해볼게. 어. 과연 커다란 비눗방울이 탄생될 수 있을까? 아니. 터진다. 오. 자 이제 한다 진짜. 간다. 간다. 오. 에이. 거봐. 채만 큰다고 잘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런가? 분명 다른 비밀이 있을 거야. 내가 알아가고 올게. 그래. 커다란 비눗방울을 부는 비법. 수정 대원 빨리 알아보라고. 저기 좀 보세요. 아우 비눗방울이다. 그런데 과연 여기엔 커다란 비눗방울이 있을까? 그때 구름처럼 생겨난 비눗방울.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길고 커다란 비눗방울이 눈앞에서 만들어지는데. 두근두근 꾸러기 친구들도 비눗방울 속에 갇혀버렸다. 이 커다란 비눗방울을 직접 만든 분을 찾아가 보자고. 무지개 색깔의 비눗방울이 둥둥 떠다니는 게 정말 환상적이네. 비눗방울 속에 있으니까 수정이도 더 예뻐 보이는 게 꼭 동화 속 공주님 같네. 이거 다 선생님이 만드는 거야. 손끝에서 탄생하는 신비한 비눗방울. 버블 아티스트 강건식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왔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뭐예요? 비눗방울로 자꾸를? 어떻게 비눗방울이 안 터지고 하실 수가 있어요? 궁금하죠? 다 방법이 있어요.